안녕하세요. 저는 손여은입니다. 당신은 누구인가요?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.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. 늘 즐겁게 그치만 바르게 살고 싶고 그치만 그게 어떤 건지 아직도 좀 어려워서 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어릴 때 당신은 어떤 외적인 특징을 가졌나요? 변함없이 그대로 자랐나요?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생겼어요. 어느 정도냐면 제한 생후 6개월 정도 사진을 본 친구들이 이건 온줄 알겠는데? 라고 할 정도로 네,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. 그럼 지금까지의 당신은 왜 이런 새로운 모습의 나를 두려워했나요? 이런 모습이라면 좀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의 외적인 모습에 남들이 어떠한 의도라든지 그런 걸 평가하는 걸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를 간혹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. 옷이 화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너 이거 누구 보여주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? 라는 소리들을 간혹 하시는데 그게 저는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 소리를 안 들으려니 내가 그냥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흘러갔던 것 같은데, 내가 조심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것 같아요. 남들의 시선을 그닥 끌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